맞아서 전국의 우리 소리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전국 민요자랑을 펼쳤습니다. 네, 제가 해마다 민요자랑 그 사회자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해만큼은 진짜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외국인까지 네. 함께할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우리 민요구나 새삼 느꼈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무대에 서셨던 분들 모두가 심사 결과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서 발표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먼저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분들께 드리는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은 두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자, 남상일 씨. 전국 민요자랑 인기상 호명하겠습니다. 시상은 멋진 축하 무대에 보여주신 송소희 양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국 민요자랑 인기상 참가번호 2번 항아리예술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상에게는 상품권 30만원이 수여가 되죠. 네, 멋진 무대 꾸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상 수상자도 만나볼까요? 네, 전국 민요자랑 인기상 참가번호 13번 세명대학교 언덕과 개울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 네, 정말 앞으로도 우리 소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려상 수상이 있겠는데요. 네, 박일희 씨가 장려상 수상자 호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전국 민요자랑 장려상. 네. 참가번호 10번 배치기 민요를 선보여 주신 윤상희님이십니다. 네, 네, 벨리 댄스도 함께 선보여 그러니까, 주셨죠. 멋진 무대 보여주셨죠. 네, 오늘 멋진 활약을 해주신 서정금 선생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수상과 네. 최우수상만 남겨두고 있죠. 우수상도 박일희 씨께서 호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 민요자랑 우수상 참가번호 12번 어랑타령을 불러주신 이인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에게는 상품권 60만원이 수여가 됐죠. 네, 시상은 국악한마당 음악감독이신 최우칠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우수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계신 분들, 네, 정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남상일씨. 네. 최우수상 발표드릴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 민요자랑 최우수상. 최우수상은 이호연 선생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자, KBS 전국 민요자랑 최우수상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호명하겠습니다. KBS 전국 민요자랑 최우수상 참가번호 8번 봄노래를 불러준 풍류방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권 8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하고 정말 열기를 가득 띤 무대였는데요. 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 시간 이 무대에 함께 하신 분들의 열정만큼은 모두가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민요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국악 한마당도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우수상 수상자분들의 무대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설 연휴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먼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